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꼭 아셔야 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권혁중 평론가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카카오뱅크의 공모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만 해도 청약 증거금이 12조 원 넘게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 시총이 너무 과대하다.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금융주들도 또 어떻게 연관해서 투자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공모청약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권혁중 평론가에게 해답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어제도 이슈였고 이번 네. 주에 아마 초반에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아마 불거지고 내일은 또 결과들이 나오겠죠. 네네. 자, 일단 어제 12조 원이 좀 모이기는 했는데 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공모청약 첫째 날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일단 오늘 4시에 이제 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상장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좀 놓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KB 증권이죠. 대표 네. 주관사인데 KB 증권의 이제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청약을 봤더니 청약 증거금이 한 6조 한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몰렸고요. 경쟁률로 따지면 한 38대 1 정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한 4조 4천억 원, 5천억 원 정도가 몰렸고 네. 하나금융투자가 한 5천억 원, 5,900억 원 정도, 현대자재증권이 가장 작았는데 한 2,300억 원 정도가 이제는 증거금이 들어왔고요. 이걸 총 합해보면은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는 증거금이 모였고 경쟁률로 평균 내보면 한 37.8대 1 이를 네.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뭐 나쁘진 않았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네.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오늘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좀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뱅크의 청약 오늘까지인데 네네. 어제는 이제 뭐 한번 분위기를 보자. 오늘 경쟁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하시고 아마 그렇죠. 오늘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아직 네네. 상장도 되지가 않았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 너무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잘 한창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재풀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봤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을 굳이? 했는데요. 예. 네. 네. 이제 BNK 투자증권이죠. 이제 목표가가 한 2만 4천 원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공모가 3만 9천 원에 비해서 한 38% 낮은 가격을 제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리포트가 사라졌습니다. 일단은 걷어냈기 때문에 아. 네. 지금은 이제는 자진 처리를 했는데 일단 안 보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리포트가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쳤는데 그러한 이유를 좀 들어봤더니 역시나 네. 그 카카오뱅크의 프리미엄이 좀 과도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지금 장외가의 그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이제는 PBR로 따져봐도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프리미엄이 과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비이자 수익 확대가 사실 지금의 시중은행처럼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뭐 아시겠지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두 가지입니다.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물론 뭐 주 수익은 당연히 우리가 이자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즘에는 그 은행주들을 봤을 때 비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특히 이제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분기 보고서나 아니면 감사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재무제표 보면은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패턴이 바뀐 게 이자 수익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뻔히 압니다. 아, 이 정도 나오겠거니 하는데 이런 비이자 수익에서 한마디로 수수료 부분에서 조금만 높아져도 이게 놀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행주들도 이런 분기보고서에 쓸 때도 비이자 수익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이자 수익을 봤을 때 카뱅이 과연 시중은행처럼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고 비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겠느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런 이제 보고서가 실제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만 놓고 보면은 네.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시장에 미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카카오뱅크 아직 뭐 시장에 상장이 되진 않았지만 장외 거래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리포트가 나오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다. 뭐 그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행권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네. 금융사들은 이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다른 뭐 금융지주사 최근에 실적 발표한 금융지주사들도 많고 오늘도 신한지주도 아마 실적 발표할 텐데 네네. 이런 금융지주 관련 종목들을 볼 때 왜 이 비이자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 투자자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ESG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사회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지배구조도 봐야 되겠지만은 은행주는요 역시나 뭐 ESG뿐만 아니라 은행주는 역시나 수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수익은 이자 마진이죠. 그런데 비이자 수익 같은 수수료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금융지주들이 함께하고 있는 카드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IB라든지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또 방카라든지 이런 뭐 상품을 판매하고서 나오는 이런 비이자 수익이 실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 투자했을 때 과연 이 금융주가 아니면 이 은행이 비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를 또 따져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비이자 수익, 은행의 비이자 수익의 장기적인 플랜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비이자 수익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이자 수익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체크를 해주셨고 그러면은 얼마 전이었죠. KB금융도 실적 발표했고 네, 하나금융지주도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실적들이. 금융지주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결국에는 비이자 수익이 증가됐다 평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보다 6%, 함양금융은 하나금융은 10%, 우리금융은 22% 상향돼서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 수익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따져봤더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KB와 한한금융이 순이자 마진으로 좀 봤을 때 KB금융이 한 1.82%, 그다음에 한한금융이 한 1.67%. 작년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영업이익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순이자 마진이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앞으로도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더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이자 수익. 아까 말씀하셨던 비이자 수익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네. 실제 KB금융 상반기, 지난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보다 32% 정도가 비이자 수익에 증가된 부분이 있겠고요. 특히 그 부분을 봤을 때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증가됐거든요. 그다음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상반기 대비해서 16.7% 비이자 수익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증감률로 본다 그러면 이자 수익에서 증감한 것보다 비이자 수익에서 더 증감하는 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증감률로 따져본다면. 그만큼 이런 금융주들, 특히 은행주들이 이런 비이자 수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고요. 아마 재무제표라든지 분기보고서나 아니면 감사보고서나 연말보고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은행주들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계속적으로 보면. 아, 비이자 수익이 이 정도다. 비이자 수익이 앞으로 더 증가될 거야. 이렇게 계속 어필하는 부분이 분명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이자 수익이 이런 어떤 금융주들 중심으로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제 카뱅 같은 경우가 가장 퀘스천 마크가 과연 카뱅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핀테크, 뭐 테크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기술 중심으로 가는 금융이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런 방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드 수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환율 어떤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카뱅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이자 수익 부분에서는 카뱅이 확실히 약하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가치가 과연 맞느냐라는 시장에서의 어떤 어느 정도의 의구심은 지금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또 보셔야 될 게 이런 그 KB금융, 아니 그러니까 카뱅과 관련된 이제는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은 예스24라든지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평가가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도 지금 오늘 장에서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금융주들 그리고 카카오뱅크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카카오뱅크 네. 이제 오늘 또 공모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일단 저는 은행주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주들 같은 게 시중의 은행, 시중은행주들에 대한 높은 평가가 뭐 아시겠지만 이미 하반기에 이자 상승에 대한 이자가 이제 높아질 거에 대한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고요. 네. 실제 이제는 이자가 높아지게 된다, 인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주들에 대한 그 순이자 마진 부분에서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겠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충당금을 이미 많이 쌓아뒀어요.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선 충당금이 양측에 그러니까 약간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약간 어두울하기 때문에 어둠이 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대선 충당금 좀 쌓아두자. 좀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날 거야. 연체가 될 거야라는 어떤 시각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전 대선 충당금을 좀 많이 쌓아뒀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걸 감당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지만은 대선 충당금을 많이 쌓아뒀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코로나19가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감당해낼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시중은행에 있는 이런 어떤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 굉장히 또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드립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의 이 공모 청약을 필두로 해서 은행주까지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의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렸는데 권혁중 평론가께서는 금융주들 앞으로의 흐름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신한지주, JB금융지주, 제주은행도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 비이자 수익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분명히 투자의 포인트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이야기 또 금융주들 전반적인 투자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